한글로 만든 이와 같은 학습지 정말 잘 만들었네요. 해석에다가 단어에다가 관련 문제까지 독창적으로 본인이 만들었네요. 근데 지금 휴대폰으로 이 파일을 못 한글 파일을 첨부된 파일을 못 읽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요 파일을 올릴 적에 한글 파일을 첨부도 하고 동시에 이걸 사진처럼 올려주시면 친구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파일을 눌러서 여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데 이건 이제 스캐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원래 한글 문서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래 칸, 파일 이름 아래에 파일 형식이라고 있는데 파일 형식을 인터넷 프리젠테이션 문서라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 그림으로 저장할 것인가 인터넷 문서로 저장할 것인가 근데 그림으로 저장하는 거 요것이 바로 스캐너와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스캐너 없이 한글 파일을 스캔하는 방법이 되죠. 다른 프로그램, 파워포인트 이런 데서도 다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첨부하면서 동시에 바로 볼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죠. 확인을 눌러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여름방학 자율 실천 과제라고 는 폴더에 있는데 이렇게 새로 10723 전태림 시과라는 이 파일과 같은 이름, 파일과 같은 이름의 폴더가 하나 생겨요. 그 폴더 속에 들어가시면 여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 이와 같이 하나, 둘, 두 개의 이미지 파일로 아주 깨끗하게 완벽하게 스캔이 된 파일이 나타납니다. 요 파일들을 여기 지금 저는 여기 작품에 이제 답글로 달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선택합니다. 사진을 선택해서 그 폴더를 찾아가시면 되죠. 사진을 누를 때 여기 내 PC 여기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폴더를 찾아가야 되죠. 2015년 여름방학 자율실천 과제에서 나서 전태륜 선택하고 이미지 두 개를 동시에 컨트롤 키 누른 채 하면 두 개가 동시에 열립니다. 이거를 이제 올리시면 됩니다. 순서를 서로 이렇게 바뀌었을 땐이 순서도 바꿔줄 수 있고 그러면 잠시 뒤에 순서대로 이와 같이 이미지로 되어서 친구들이 휴대폰이 없는 집에 이제 컴퓨터가 뭐 고장이 났다든지 그럴 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공개되어 있죠. 늘 멤버 공개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토는 공유에 있으니까 전체 공개 외부 보내기도 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티송쌤은 애당초에 전체 공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휴대폰에서도 바로 첨부 파일을 굳이 클릭하지 않고서도 이렇게 바로 여러분들의 자율실천 과제 작품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 수업을 이렇게 틈틈이 서로 미리 보기 할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